하겠습니다. 자, 정비법이겠습니다. 정비법. 자, 이 정비법은 이제 정비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또 만난 특별법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되는 정비사업,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비사업은요, 이것도 똑같이 정비구역 정하죠. 요 구역 내에서 각종 어떤 재개발 등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을 벗어나면 정비행위지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정비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만 이루어진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절차, 이 사업은 절차가 더 중요하죠. 절차를 섞어놓고 맞추라 자주도입니다. 정비사업은 대비를 좀 해야 돼. 그래서 낡은 곳의 탄생 대비를 위해서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을 세우죠. 장관이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더라 합니다. 정비사업만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일종의 도시군 기본 계획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을 정한다. 장소를 딱 결정을 해야 이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하려냐?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다 조합이 설립되어서 조합이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들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딱 받으면 착수가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정 건물을 바꿔주죠. 바꾸는 건물에 돈을 좀 내야 됩니다. 이 돈 내겠다고 태운다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 받기 위해서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신 분만 가지고 건물을 바꾸는 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세워서 인가 받으면 사업에 착수한다. 철거합니다. 그래서 참 철거가 바로 착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착수 시기, 철거 시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받고 난 이후에 건물 철거한다. 자주 뜹니다. 그다음에 준공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 공사 완료 고시까지 해주면 4번 일단 마무리가 딱 되어지고 대시 확장 청량 토지 분할 9번 등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관리처분 계획 보시면 받을 동호수가 다 나와 있어. 그쪽으로 소유권 준다는 처분입니다. 소유권 이전 해준다.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고시를 딱 하면 4번 끝이 나고 그 다음날 되면 소유권 이전되어진다. 이렇게 활용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그래서 서세권 놓고 맞추라 다투니까 절차를 기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절차가 쭉 흘러갑니다. 절차대로 이제 테마를 또 파악하십니다. 첫 번째 사항 보시면요. 이제 정비사업은 기본 방침을 먼저 세웁니다. 기본 방침. 이것은요, 국가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가 되어서 방침을 딱 수립합니다. 이것도 10년 단위 방침이고, 5년마다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또 장관은요, 이 기본 방침에 맞춰서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이런 것을 또 5년마다 수립한다. 장관이 다 세운다. 그래서 이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은 출발이 뭐냐? 도시마다 정비를 위한 기본 설정, 기본 계획을 딱 세웁니다. 기본 계획. 정비 사업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할 곳이 많은 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동 광역시와 또 보시면 시장이 세운다랍니다. 군 단위는 정비할 건물이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지만 한쪽에 뭐 있지 않아. 해서 군에서는 세울 업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우는데요. 이것도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검토한다. 기본으로 확인을 꼭 하십시오. 그런데 인구가 좀 작은 대도시가 아닌 50만 안 되는 시입니다. 이런 작은 시는요. 정비할 장소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도지사가 수립을 하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규모 작은 시는 노후된 건물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시기 인정하는 시만 세우게 됩니다. 또 세운 계획은 또 승인도 받더라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내용이 또 보시면 다음에는 필요 없고 참 많은 사항이 있지만 특히 정비할 장소를 예정해 둔다 예정구역에 관한 계략적인 범위를 정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장소 확정이 아니고 예정을 미리 해줍니다. 자, 또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를 나눠서 사업 추진 계획을 딱 써봅니다. 이 계획을 보시면 언제 한다 요 예정구역별로 할 시기 요것이 나와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도래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계획이야 장기발전계획 해서 해도 해줄 업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또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요게 세울 때 절차입니다. 공남 14일 이상 하더라 특징이 있죠. 지방의회 협의 심의해서 고시를 다해서 국장한테 보고도 해준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때가 되었다라면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정 구역에서 할 때가 딱 되었다 하면, 하고자 할 때 바로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입안한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줄 업무는 없지만, 하고자 할 때는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데요. 자, 이 정비 계획에 입안은 뭐냐? 바로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들이 입안해서 구역을 정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비 계획을 결정해서 구역까지 정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때 군에는요, 이쪽이 딱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여기서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밑에 보시면 구청장이 참 많죠. 인천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등이라 부릅니다. 이때 보시면 광역시의 군수도 포함되는데 이들도 정기계획에 입안권을 줍니다. 주는데 구역 지정은 못해. 그래서 서울시장한테 구역 지정은 다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등이 입안했을 때는 특별시장한테 구역지정을 신청을 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까지 좀 넓습니다. 넓지만 구역의 지정은 특광시장, 군수만 한다. 그래서 구청장은요, 입안에만 포함되지 구역지정을 하지 못한다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정비구역만 딱 정해서 14에서만 다발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진입로 설치가 필요할 때는요, 이쪽 정비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절차 보시면요, 공람은 합니다. 길게 30 이상 길게 하죠. 좀 길게 합니다. 지방에 의견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전 앞서가지고 정비계획에 입안할 때는 공람부터 앞서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먼저 한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해서 심의해서 고시합니다. 또 보고도 합니다. 잘 보시면 협의, 랑거선 구역 지정할 때는 이때는 협의가 빠진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정비, 우리가 이 기본기를 세울 때는 보시면 협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정비 계획의 입안과 구역 지정할 때는 그때는 협의가 생략되더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내용들 딱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비구역에 관해서 보시면 자 입안 치안도 있습니다. 정비계획은요, 누구합니까? 우리 원칙이죠.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다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보시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한테 입안 치안을 할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보시면 이 표현이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한데 한테 입안 치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제한이 있으면요, 입안해 줄 여부는 없어. 대신 여부는 항상 알려줍니다. 이때 정비 계획에 입안 제한을 때는요, 60일, 30일입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기간 45일, 30일. 요것은 60일, 30일. 개발 구역은 1개월, 1개월이죠. 그래서 여부는 알려준다. 또 아십시오. 그 사유 보시면, 요 1번과 4번만 딱 보세요. 정비 계획상에 보시면, 정비 계획에 입안 시기가 딱 되어도 입안을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자, 또는요, 예정 구역별로 아예 처음부터 입안 시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에 수립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도래해도 안 해준다. 또는요, 아예 처음부터 예정 구역이 있는데요, 정비 계획 수립이 안 나와 있다 할 때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이거고요. 또 입안은 딱 되었지만, 또 잘못되었으면 변경에 관한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 구역을 정했는데, 좀 잘못되었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어. 이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이때도 보시면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한 할 때는 요 구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시행했습니다. 효과 첫 번째입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딱 보니까 지구단위 기호로 포함한 사항이 딱 포함이 딱 되었더랍니다. 그러면 따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하지 않고도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되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투기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구역 내에서 모든 토지 개발 행위들 다 일체 다 허가를 받게 한다라고 딱 뜹니다. 이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는 모든 인가 허가 승인 결정을 다 시장 군수 등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보시는데요. 자, 이 대상은 또 똑같아요. 똑같아. 건물의 건축부터 쭉 듭니다. 중목의 벌채시제도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예외적인 사항도 똑같아요. 엉이작 석시관 똑같은 사항이 나온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대상 행위를 이미 착수를 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착수한 자들 구역 지정 30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는 해야 된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기장이다. 정비사업은요, 이 예정 구역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정 구역이 나와 있다. 이때부터 사전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걸 또 억제를 해야 돼. 억제하기 위해서 보시면, 장관 시도 시장 군수는요, 자,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 계획 속에 예정 구역이 포함이 딱 되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되는데, 이때 못했더라면, 정비 계획에 입안할 때부터라도, 장차 3년 플러스 1년
개발까지 해서 그 개발 중에서 제일 흔히들 많이 하는 건물의 건축 행위와 토지 분필 행위, 요 두 가지만 미리 제안한다고 고시를 할 수 있다. 사전 투기 제안,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해제입니다. 정비사업을 빨리빨리, 그 다음번 절차, 요 두 가지 절차입니다. 요 절차들을 빨리빨리 못 밟죠. 그러면요, 구역도 해제를 하게 된다. 업무 대상 해제 체크들이 나옵니다. 예정 구역이 발표되지만 언제 한다? 시기가 나와서 시기 있는데요. 이것이 3년이 딱 되어도 구역청 신청을 못해. 그러면 예정 구역도 해제하자 뜹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 두 사업은요, 조합을 설립해서 한다. 조합이 원칙입니다. 조합이 할 때입니다. 한때 보시면요. 구역 지정을 딱 했습니다. 한 했으면 이때부터 2년 안에,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데, 요 구성성의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제를 또 합니다. 자, 또, 추진위가 구성이 딱 되었어. 구성이 딱 되었어. 근데 또 2년 안에 정상적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또 합니다. 그래서요, 추진이 구성이 딱 되면 2년 이내 뜹니다. 보시고요. 자, 또 추진이 구성이 필요 없는 공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구역 지정 바로 3년 안에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할 때 또 해제를 또 한다랍니다. 조합의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3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을 못해. 그러면 또 해제를 또 한다. 그래서 기본은 세 가지 해제 절차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명이 안 되어서 조합 설립을 하지 않은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시면요, 이 구역 지정 1년부터 5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을 못해. 또 해제를 또 한다. 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말고도 다음의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임의적인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는데, 과단 부담 발생 예상 하는 추진 사항이 영 형편이 없을 때 등이 있습니다. 자, 2번, 3번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하기를 요청할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스스로 계량 방식의 주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구역 지정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해제에 동의한다 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또 4호는 신설되었는데요. 각기 추진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들의 2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일정 비율 이상 또는요,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입니다. 보시면 구역 진행하고 난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 단체를 먼저 구성할 때도 승인받습니다. 읽어보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나 설계자 선정 또 할 때도 업무가 되어지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 작성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 접수 참 중요한 사항이죠. 요 추진이 구성 동의서 이거 말고 별도로 이제 조합 설립 동의 뭐 4분의 3 또 2분의 1 등이 있습니다. 요 동의서 받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초안을 작성한다. 또 상임총회 개최를 합니다. 이 상임총회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랍니다. 정관에 확정한다. 최초의 임원과 대의원 선임한다 등의 어떤 업무가 있습니다. 또 행한 모든 업무는 다 나중에 조합이 포괄적으로 다 승계를 한다. 이 승계를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 30일 내에 서류 다 인계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또 그 다음번 보시면요. 자, 이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합니다. 설립할 때 다 인가받겠죠. 시장 군수장한테 인가를 받더라. 그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30일 내에 법원 가서 법인 등기까지 해야 승인된다도 아셔야 되고요. 자, 이 동의요건 참 중요하죠. 조합 설립을 동의요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재건축 사업은 단지 내에 동별로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만 동의한다.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전체로 가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과 면적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재건축 사업일 때 단지 아닌 곳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옆 동네. 이때도 4분의 3,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이 비율도 같이 꼭 암기하십시오.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할 때입니다. 이때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변경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 보시고요. 동의할 때 보시면요. 여기 인감이 아니죠. 원칙은 다 지장이다. 지장 뜬다. 이거죠. 네, 예외적으로 해외에 살고 있으면 인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철회도 합니다. 철회.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철회라는 것은요. 인가 허가 신청하기 전까지만 해야 된다. 하고 난 이후는 철회하지 못한다랍니다. 또 들어보시면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또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이겁니다. 이것은요. 최초 동의 하나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라는 또 제안받습니다.
또 조합 설립 동의는요, 30일이 안 되어도 상임총회 했다. 그러면 동의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효력 발생 기간,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요,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요, 동의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요,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된다. 이런 차이점도 아셔야 되고요. 조합원 지은은 원래 원칙은 다 이전할 수 있다. 가 기본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투기 과일 지구 일대는 이전에 제한받습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설립 인가받은 이후 즉시 이전 제한받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계 인가받고 난 이후에부터는 인가 이전할 수 없다. 라는 또 제한도 된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아셔야 됩니다. 자, 또 임원을 또 보죠. 임원들을 보시보는데, 임원 임기 3년 이하에서 종합성합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 특징이 있죠. 이것도 보시고요. 회장 한 명과 이사는 3명 이상이죠. 근데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 1명에서 3명 사이죠. 자, 길게 써요. 미피, 피파, 2년 유예. 미피, 피파, 2년 유예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벌금 100만원 받고 10년까지 임원 특혜이다.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 퇴임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퇴임되어도 종결행위는 다 유예하다. 특징이 있죠. 이것도 보시고요. 또 이번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신설되었죠. 선임 1로부터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거나 또요 거주 안에도 5년 이상 소유한 자 중에서 임원이 된다랍니다. 또 조합장은 특히 단지 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철거할 때까지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제안도 조합장한테는 붙습니다. 기본상이니까 요것도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총회입니다.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조합원의 5분의 1, 대원 3분의 2가 요한테서 소집합니다. 그런데 임원 선임과 해임일 때는요, 조합원 10분의 1만 오해서 소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는요, 조합원의 10%가 출석을 해야 돼요. 어결할 때는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창립총회, 또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사업비의 사용문제 일 때는요, 조합원의 100분의 20%가 출석해야 회의를 할 수가 있다. 회의의 개최 요건이다 보면 됩니다. 했을 때 어결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 출처의 과반수의 찬성이 돼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에 관한 결정일 때는 전체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본 원칙입니다. 이 경우도 사업비가 10% 증가되어진다 할 때는 3분의 2의 전체 조합원 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또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냐? 그러면요, 총회 사항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원회를 두어야 한다. 업무상이죠. 그런데요, 총회에서 총회 사항을 대행하는데 대행하지 못하는 사항, 금지 대상도 있더라. 이것도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자, 조합편 참 많죠. 정관의 변경입니다.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6개 사항이 있답니다. 이것도 절기가 자주 나왔다 해서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안전진단. 또 지금 항상 나올 대별상이죠. 이건 뭐 재건축할 때만 합니다. 자,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시 통해서 안전진단의 결과 보고 합니다. 일반 권장 재건축 계획을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 요 수립하기 전에 도래할 때는 재건축을 위한 계획 수립 전에 먼저 안전진단 통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정비 계획 중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정비 계획 위반 제안을 합니다. 주민들이 할 때 보시면 이걸 재건축이면 위반 제안 전에 먼저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정비 계획에 위반 제안하기 전에 10분의 1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데에도 실시를 할 의무는 없거든요. 요청을 하면 요청 30일 안에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진단해 보면 단지 내 모든 건물 다 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모든 건물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제외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붕괴된다. 또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단한 것이 아니고 진단 제외해버린다. 붕괴될 우려 있거나 또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하시면 제외한 것이 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세수가 판단해버리니까 3분의 2가 딱 채워졌어. 나머지는 제외해버린다 합니다. 또 말짱한 건물도 기반시설 도로동 설치할 땅이 있다. 다 철거해야 됩니다. 진단해서 제외한다. 제외된다. 제외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진단 비용도 큽니다. 비용은 일반 권자가 부담한다.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요,
요청을 통해서 진단 실시할 때는 요청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효과는요,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재건축에 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 요 사실을 요 위반권자는 특강 도지사한테 보고를 딱 해야 돼.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본 도지사 같으니 이 결정한 것을 취소 등 조치할 것을 지가 하지 못하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을 하면은 따르게 돼 있다. 라는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지정 고시했습니다. 10년대도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재실시하라. 그런 부분도 10년 어떤 사업 시행 계획서인가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으면 재실시하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번에 사업 시행 계획서입니다. 이제 조합 등의 시행자가 작성한 요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모든 시행자들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 계획서는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가 신청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조합총회에서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보통은요,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 증가되어지면 3분의 2의 이 동의가 있어야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 단독 시행을 할 때입니다. 20명이 안 되어서. 이때는 4분의 3, 2분의 1, 이 동의가 있어야 인가 신청할 수 있더랍니다. 자, 또 민간회사 지정 개발자를 시행자 정했을 때는요, 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이제 면적의 2분의 1, 이 동의 있어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세 가지 동의 있어야 인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공사 착수가 아닙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었어. 착수가 아니고 분양 신청을 받죠. 분담금을 내겠다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걸 위해서 안내 통지부터 문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분양 신청을 받을 때 먼저 통지를 먼저 해줍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분양 대상자한테 보시면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공고를 합니다. 이 사실 이것을 공고를 딱 합니다. 예요. 당신들 옛날 토지의 그 가격이 얼마다. 옛날 철거할 건물 이것이 얼마다 알려줍니다. 또 분담금이 얼마다 발생한다 이것도 알려주고요. 요 돈 내겠다고 신청하나 신청기한 이것을 알려줍니다. 요 신청기한 이것을 보시면 요 통지 한 날부터 30일, 60일 안에 신청을 받는다. 기본 원칙인데 필요할 때 20일 연장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신청을 꼭 해야 이제 분양 자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투기 과일지구란 장소에서 직전 5년 안에 어딥니까 관리처분 계획의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 하면 신청하지 못한다. 또 제한도 합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혼인, 이혼 등 통해서 여기 포함되지만 할 수 있게 또 해준다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분이 있어요. 신청하지 않거나 또 했다가 철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또는요, 약간 집 분양 신청할 수 없는 분도 있다랍니다. 아까 봤죠? 하고요. 또 너무 그 해당 그 지분이 작아서 강제 체외에 당한 자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이제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해서 먼저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나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그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청산 협의한다. 그래서 손실보상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산 협의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이야. 그러면요, 요 기간 끝나고 추가 60일 안에 강제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이 표현해 보시면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또는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청산하는 절차 받는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두실 사항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또 보시면은요,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또 세웁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이 모든 시행자가 다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한 것이, 이것도 인가받는 사항이야.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전에 보시면 아까 했듯이 조합총회에서 저번에 어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업비용 10% 증가이면 3분의 1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야 인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인가 시험에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혹시나 타당성 검증 그 대상이 되어지면 60일 안에 알려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쪽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비의 10% 이상이 증가된다 할 때 그렇고요. 조합원 부담규모의 10% 증가, 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타당성을 요청할 때 그때는 좀 심도 있게 60일 안에 검증해서 이제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 합니다. 포함될 내용들 쭉 있죠. 이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합니다.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관리처분기를 세워서 이제 건물 교환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분양 설계에 관한 기준인데요. 일단은 1번은 문제였고 2번 딱 보시면 분양 설계하는 기준 시기 있습니다. 시기, 이 보시면 분양 신청기한 만료 된 날 기준에서 수립한다. 이 문장도 보시고요. 기본 원칙이 집은 한 개 준다가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공유한 데도 한 개고
두 개 이상 소유해도 한 개 준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하지만 또 예의 납니다. 또 공유지에서 토지 공유자일 때는 그 시도 조례의 정한 바에 따른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요 재건축일 때 보시면 예외가 참 많죠. 요것이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등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3개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전주택수 범위에서 3개까지 줄 수 있다. 3개면 1개, 2개, 2개, 3개, 3개, 4개도 3개, 10개도 3개 줍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죠. 또 과밀 억제가 아닌 곳에 있다. 지방에 산다. 다 줄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둘 다 보시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으면 항상 1개만 준다. 1개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거조정 면적 또는요 종전주택 가격 등 면적입니다. 가격 등 면적. 요 가격 범위 안에서 원한다면 2주택 1 플러스 1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입니다. 한계는요 60 이하 소형으로만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 소형 평수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3년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또 이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 자, 보시면은요, 효과가 쭉 듭니다. 권리처분이 인가고시가 있었다. 권리처분이 인가고시 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바로 철거 착수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철거 착수를 할 수 있다. 원칙이고, 철거니까 사용 못해. 이사 가야 됩니다. 사용 수익 금지. 이사 가야 됩니다. 자, 이사 가니까 이제 세입자도 이사를 같이 가야 돼. 같이 갈 때 본인의 어떤 계약 등을 해지하고 금전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전 철거는 못해요. 하지만 또 단, 붕괴 우려가 있거나 폐군과 밀집이어서 운마울이다 등일 때는요, 토지 소유자 동의받고, 그 다음에 시장구수에 허가받으면 미리 사전 철거도 할 수 있다는 예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철거를 사용수는 못해. 하지만 이 있거나 이후에도 사용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동의해서 더 쓰게 해주거나, 또는요, 보상금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러면 더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임차인 등은 계약을 해지하고 금전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금전 반환 청구 행사할 때 보시면 원래 원소유자한테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 시행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럼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다시 원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한다. 해서 정유가 아니다. 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던 상들입니다. 해서 확인을 꼭 해두세요. 자, 또 그 다음번을 또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이제 뭐랍니까? 마지막 마무리 등입니다. 준공검사 등에 마무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 이제 끝났으면 이제 준공인가받고 공사가지고 고시를 딱 합니다. 해요. 그래서 준공가는 공사 끝나면 시장건설청이 준공인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 다음에 공사가지고 고시를 딱 해주면 사업은 끝이 났다 보면 됩니다. 해당 시장건설가 직접 사업할 때는 그냥 곧바로 공사가지고 고시해서 끝을 내버린다랍니다. 그래서 요 인가고시 하면 이때부터는요. 여기 그 날부터 보시면 그 다음 날에 정비구역은 해제가 딱 되어진다. 그래서 이 준공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가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계속 존속을 한다. 조합은 청산이 끝나야 해산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절차도 한번 보시고요. 자, 준공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해제가 되어진다. 한번 더 보시고요. 근데 그 준공 인가 전에 딴 건 다 완성이 안 돼서 집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먼저 사용가 입주 허가를 내어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소유권 이전 고시 등이 나옵니다. 생겨요. 준공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뭡니까? 대지 확정 측량해서 토지 분할을 한다. 바로 구분 등기를 딱 합니다. 한 다음에 관리 처분기에 나와 있는 그 사항들을 통지하고 공고하면 고시 그러니까 이것을 딱 통지하고 고시하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어진다 합니다. 여기. 그런데요 전체가 완성이 안 돼도 일부 공사 부분에 대한 완공 고시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부분 또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지체 없이 등기 촉탁에서 마무리를 딱 해준다. 그 사이 타등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놓으실 상입니다. 또 청산 또 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를 했습니다. 공사 고시해서 했습니다. 그럼 요 다음 날 청산 확정이 되어서 청산 절차를 역시 그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난 이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을 합니다. 올해 일시금 지급 징수가 원칙인데 정관사 등하가 총에서 의결하면 분할 지급, 분할 징수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아니면 강제 징수하고 안 받으면 강제 공탁을 해서 이제 업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청산 권리.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면 청산 받을 권리도 없어진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리법입니다. 자, 또 기타 특례 부분들은 다 지금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부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례 부분들 또 한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또 파트는 좀 시간상 정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특례 파트는 다 통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통과를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요. 아, 요 파트는 한번 볼까요? 이 재건축일 때 보시면 매도청구라는 것이 딱죠. 재건축할 때만 이것이 뜹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또는요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하기를 다 원하는데 반대한 분이 있습니다. 한테 이제 권리를 매도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 있으면 30일 안에 반대자 등한테 참가 촉구합니다. 하면 2개월 전에 회신을 해야 됩니다. 답이 없거나 또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요 또 추가 2개월 안에 바로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 보시면 전체 동의, 단지 전체에서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종에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단지 전체로 봐서는요, 요 동의 비율이 다 충족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동의 반대를 하고 있다라 합니다. 사업을 못 합니다. 이럴 때 반대하는 이동은 강제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분할 전환할 때 요 대상자와 미리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가 딱 안 되어버려. 안 되어버려. 그러면요,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요 분할되어 나갈 요 토지 면적의 소유자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을 요한다. 그 다음에 분할되어 나갈 요 선상에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할되어 나갈 이 땅도 접도는 시켜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 조건을 갖춰야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분할 청구만 딱 되어지면 확정이 안 되어도 해당 부분 띄워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시행 계획서와 조합설정이가 내어줄 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변경. 원래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용도 지역의 변경이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인데. 그런데요, 보시면, 우리의 중앙 개선 사업, 요 개선 사업은 이제 보시면 다 산 동네에서 사업을 합니다. 할 때 대부분 다 녹지에 무단 증거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건축이 안 되는 곳입니다. 안 되는 곳이야.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 해서, 이 개선 사업 지역 장소를 발표하면, 스스로 결항 방식과 환지 방식일 때는요, 2종 일반으로 용도지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용 방식이나 권리처분계획 방식일 때는요, 3종 일반으로 바꿔준다라는 또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다만 이때도 공공장기 임대주택이 200세대 이상 포함되었다 하면 보시면 준종으로도 바꿔준다라는 또 혜택, 특혜를 주게 됩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또 나올만 합니다. 해서 한번 보십니다. 보시고요. 건축법 나왔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